인크리멘트 카운터 버튼. 이 마이너스 버튼이 생겼습니다. 제로 카운터. 오, 제로 카운터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이거 누르면은, 누르면, 아, 제로로 가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살짝 찍어서 맛보는 언어 탐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탐방해 볼 언어는 다트입니다. 거기다가 플러터를 살짝 곁들였습니다. 시간을 살짝 돌려서 때는 2009년에서 10년으로 넘어가는 시대였어요. 이때 한국에 처음 아이폰 3가 정식으로 출시하던 시기였는데 이때 갤럭시는 S2였습니다. 이야,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와서 이메일도 보내고 인터넷도 하고 뭐 3G라는 데이터 통신을 쓰면은 이제 핸드폰 으로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돈을 안 내도 된다. 실수로요 인터넷 키 잘못 눌렀다가 깜짝 놀라서 빨리 나오는 거죠. 돈 나갈까봐 이제 재빨리 안 나와도 된답니다. 그리고 곧 카카오톡이라는 게 유명해집니다. 이 친구 쓰면은 문자할 때마다 돈 안 내도 된대요.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저 미국에 있던 구글은 본격적인 스마트폰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데이터 사용과 인터넷 통신량이 급격히 커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미래 대규모로 이루어질 웹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웹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웹에서 인기 있었던 언어가 자바스크립트였어요. 다만 이 구글이 이 자바스크립트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큰 규모의 복잡한 웹 서비스를 개발하기에는 이 언어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이 언어가 동적 타이핑 방식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구글처럼 규모가 커지면은 안정성도 떨어지고 유지 보수도 힘들고 확장성도 좀 별로인 것 같고 또한 이 애초에 자바스크립트는 간단한 스크립팅 작업을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복잡하고 규모가 큰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 엔진의 한계로 인한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서 일단 자바스크립트부터 잡자. 그래서 대규모 서비스에도 적합한 웹 프로그래밍용 언어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 언어의 이름은 다트였습니다. 과연 구글은 이 한창 인기가 많았던 자바스크립트를 어떤 전략으로 잡을 생각을 했을까요? 이 구글이 생각하길 이 새로운 언어는 기존 탄탄한 언어들 스타일을 기반으로 해서 자바스크립트의 단점을 커버하자 였습니다. 이 라인 먼저 보면은 다트는 자바와 C 언어 이 두 언어를 많이 참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검증된 탄탄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트는 C 언어의 직관적인 문법과 흡사하다고 알려져 있고 자바에서는 여러 객체 지향적인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자바에서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뭐 가비지 컬렉션을 가져왔고 프로그램을 컴파일한 뒤에 다트 가상환경 VM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실행되고 테스트될 수 있게 하는 거죠. 자바에서 많이 본 그림이죠. 또 이 자바스크립트를 잡기 위해서 다트 언어로 코드를 입력을 하면은 이 코드를 그대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환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는 환경에서는 다트도 실행이 되게 한 거죠. 너네 원래 실행하던 환경에서 언어만 다트로 바꾸면 돼 인 겁니다. 그리고 이 자바스크립트의 단점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여러 사항들을 개선을 했습니다. 1번 성능. 다트는 기존의 JIT 컴파일 방식만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성능 향상을 위해 JIT 방식과 AOT 컴파일 방식을 둘 다 지원합니다. 이 Just-in-Time 컴파일 방식은 웹페이지에 무언가 로드를 시도할 때 스크립트를 실시간으로 기계어로 변환하는 방법이고 AOT Ahead of Time은 실행 직전에 전체 코드를 컴파일하는 방법입니다. C 언어처럼요. 물론 이 웹은 JIT 방식이 많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다트는 이 두 방법을 모두 지원하면서 JIT를 이용한 빠른 웹 개발, AOT를 이용한 웹의 로딩 시간 단축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어 했습니다. 2번 객체지향. 기존에도 객체지향 패러다임을 지원을 하지만 이 조금 약했던 자바스크립트를 딱 보고 자바나 C#처럼 아주 전통적인 방식의 클래스 기반의 객체지향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2015년도 이후에는 자바스크립트도 클래스를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이 다트가 나오던 2011년도에는 없었죠. 다트는 이 부분을 노린 겁니다. 3번 정적 타이핑 지원. 자바스크립트는 동적 타이핑 방식입니다. 변수의 타입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만들어 놓고 실행 시간에 그 타입이 정해지죠. 개발 속도가 아주 빨라지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편하지만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나중에 뭐 타입이 안 맞아서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거죠. 코드 이해도 덜 직관적이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추후에 자바스크립트를 정적 타이핑으로 코딩하는 이 타입스크립트라는 언어가 나와서 큰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트는 자바스크립트의 이 부분도 파고듭니다. 대규모 웹에서 성능도 개선하자 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뭐 좋다는 기능들을 다트에 마구마구 집어넣었는데 기존의 탄탄한 언어들의 스타일을 가져와다가 자바스크립트의 단점들을 커버해서 구글은 2011년 11월에 다트라는 언어를 세상에 공개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세상은 어떠한 반응을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존에 쓰던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게 더 낫겠다. 이미 자바스크립트에 익숙해져 버렸고 이 기존 커뮤니티도 잘 활성화가 되어 있었고 또 다츠가 성능이 자바스크립트보다 조금 개선됐다고 해도 자바스크립트 뭐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발전합니다. 단점들도 보완을 계속 하겠죠? 그래서 구글에서는 어차피 구글 내부에서 쓸 언어였으니까 이거 뭐 응? 수고했고 우리끼리 쓰면 된다. 그러고서는 이 세상에서의 다츠는 그대로 잊혀지다가 6년 뒤 2017년에 이 다츠라는 언어가 다시 한번 사람들의 관심을 확 끌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바로 플러터 프레임워크의 등장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다츠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만 들 수 있는 이 전용 양손검 무기가 하나 생긴 거예요. 만약 이 무기만 착용한다면 엄청난 프로그래밍 언어 다츠가 되는 건데 바로 이 양손검 플러터는 UI를 잘 만들어주는 도구였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생긴 거를 잘 꾸밀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였던 거죠. 애플리케이션이든 웹이든 데스크톱 프로그램이든 이 모든 UI를 잘 꾸며줬는데 여기서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17년에 플러터가 나오고 특히 이 앱 개발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이 모바일 앱을 만들 때는 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한 10년 전에 제가 이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 스마트폰 앱을 만들고 싶으면은 선택을 해야 됐어요.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지 아이폰 iOS 앱을 만들 건지. 안드로이드 앱을 만든다고 하면은 컴퓨터와 뭐 자바 언어 그리고 이 안드로이드 공기계가 하나 있어야 됐어요. 그때 뭐 시뮬레이터가 있긴 했지만 이건 뭐 시뮬레이터에서 하다가 실제로 폰에 넣어보면은 다릅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공기계 하나 딱 들고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거죠. 이 iOS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맥북과 C++ 그리고 아이폰 공기계가 하나 있어야 했습니다. 만약 내가 맥북이 없다? 아이폰이 없다? 그러면 또 아이폰 앱을 만들 생각도 못했던 거죠. 이 각각 준비물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했어야 됐는데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 좋은 세상이 올 때까지 앱 개발은 참아야겠다. 왜냐면 저는 아이폰을 썼었지만 맥이 없었거든요. 이 둘 다 만들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언젠가 좋은 날 와서 하나의 언어로 iOS 앱과 안드로이드 앱 한 번에 개발할 수 있게 될 때 그때 나는 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해보겠다 했었는데 이 플러터가 바로 제가 기다리던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이 플러터를 사용하면 자바나 C++ 혹은 코틀린이나 스위프트를 배울 필요 없이 다츠만 배우면 iOS, 안드로이드 앱을 동시에 만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의 코드로 iOS, 안드로이드를 포함해서 맥 프로그램, 윈도우 프로그램, 리눅스 프로그램, 웹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전부 만들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런 세상이 온 거죠. 그 외에도 이 플러터의 장점은 더욱 많습니다. 핫 윌로드. 예전 같았으면은 내가 앱의 한 코드를 고친다? 그러면 그것도 다시 빌드해서 다시 뭐 공기계 집어넣고 다 집어넣어지면은 실행해보고 오류가 있나 확인하고 했는데 그 시간이 아주 뭐 길고 귀찮았는데 이 핫 윌로드 기능은 내가 변경한 코드에 대해서 저장만 누르면은 즉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 앱을 테스트하거나 디버깅 할 때 아주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두 번째, 쉬운 난이도. 이 웹 프로그래밍 해보신 분들은 뭐 UI 고치는데 뭐 CSS 들어가고 애트리뷰트를 들어가고 엄청 많고 복잡한데 이 플러터에서는 위젯이라는 친구들을 기반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사용할 수 있는 위젯 라이브러리들도 많아서 그냥 뭐 버튼이니 뭐 이미지니 스크롤이니 그냥 내가 필요한 거를 가져다가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앱 만드는 속도가 아주 빠르다고 합니다. 또 요즘 스타트업 추세는 소수의 개발자의 빠른 개발 그런 사이클이잖아요. 뭐 MVP라고 해가지고 내 생각을 빠르게 제품으로 만들어보고 뭐 시장에 전달해보기 위해서 뭐 기본적인 버전을 빠르게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수요나 시장이 있는지 빠르게 검증을 하고 그 추세에 맞게 빠르게 제품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이 플러터가 추세에 딱 떨어지더라 인기가 많아진 겁니다. 아무튼 이 다츠와 플러터에 대해서 살짝 이 맛만 봤는데 한번 간단하게 이 두 언어에 대해서 직접 코딩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나 이 언어 처음 봤지만 마음에 든다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다츠 앤 플러터 앱 개발 초격차 패키지 강의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강의 페이지를 보면은 다츠 언어부터 시작해서 뭐 기초, 활용, 심화, 그리고 실무까지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무려 15개의 프로젝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초격차 패키지라고 해서 하나의 언어에 대해서 진득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15개 프로젝트로 실무까지 끝내는 다츠 앤 플러터 앱 개발. 여기 쭉 내용이 있는데 다양한 난이도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초급부터 중급까지, 중급부터 고급까지 여러 난이도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 하나만 있어도 주니어에서부터 시니어가 될 때까지 수강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무려 89시간 분량이랍니다. 엄청 깁니다. 이 구매 시에 이 평생 소장이 가능하고 무제한으로 수강이 가능하다고 해요. 하나 사놓으면은 평생 든든합니다. 이거는 이 펠스 캠퍼스의 모든 강의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 밑에 보시면은 이 단계별로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한 15개의 고퀄리티 프로젝트, 뭐 난이도 1부터 난이도 뭐 4, 5까지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초격차 패키지 강의의 특장점은 현업에 계신 강사진들이 만들어 놓은 요 입문부터 실무 단계까지 아주 방대한 분량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 로드맵을 따라서 이 언어에 대해서 뭐 A부터 Z까지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 실제 서비스로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의 코드 베이스를 다량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평생 소장이기 때문에 이 실무를 하면서도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강의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여기 입문, 기초, 뭐 활용, 심화, 응용, 실무까지 아주 뭐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또 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요 강사님들이 나오는데 예, 뭐 전 마인드랩 팀장님도 계시고 뭐 네이버 엔지니어분도 계시고 뭐 현 IT 기업 N사 현업에 있으신가 봅니다. 뭐 드리머스 컴퍼니 B사 뭐 어딘지 살짝 짐작은 되죠. 또 이 강사님들한테 직접 질문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아주 뭐 커리큘럼도 뭐 화려합니다. 뭐 입문부터 기초 활용까지 뭐 심화랑 응용까지 또 실무도 있습니다. 다트랑 플러터에 대해서 찐득하게 뭐 오래오래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15개 프로젝트로 실무까지 끝내는 다트앤플러터 앱 개발 요 초격차 패키지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트와 플러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간단히 개발 환경 셋업 해보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에 오셔서 플러터 개발은 VS 코드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통합 개발 환경을 한번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먼저 설치해 볼게요.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뭐 동의하라고 하는데 모르겠고 동의 다운로드. 다운로드 받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 한번 해주겠습니다. 넥스트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실행이 됐는데 뉴 프로젝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저희가 찾는 다트나 플러터가 없는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기본적으로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안드로이드 앱이랑 더 친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바나 코틀린을 지원을 하는데 그래서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됩니다. 플러그인 가셔서 다트 눌러보시면 여기 다운로드 많이 된 거 있습니다. 다트 이 친구 인스톨해 주겠습니다. 또 플러터 플러그인도 찾아서 인스톨 해주겠습니다. ID를 다 시작을 하면은 플러그인이 적용이 된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New Flutter Project 만들기 라는 메뉴가 생겼죠. 들어가 봅니다. 여기 New Project 나와 있는데 요 플러터 탭에 SDK가 필요한가 봐요. 여기 지금 패스가 비어 있는데 그래서 플러터 다트의 SDK를 다운받아야 되는데 이 다행히 이 다트의 SDK는 이 플러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플러터에 SDK만 설치해주면 됩니다. 요 구글로 오셔서 플러터에 SDK 다운로드 입력해보겠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셔서 윈도우 이게 추천이 되네요. 모바일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려보시면 인스톨 플러터 SDK 이건 VS 코드용이고 직접 다운로드 눌러서 받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야 많은데 요 S 드라이브에 폴더 하나를 만들고 여기다가 다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압축이 풀렸어요. 캐시 폴더 분명히 다트 SDK도 보이죠? 좋습니다. 요 플러터의 SDK는 저희가 방금 설치한 S 드라이브에서 저희가 압축 푼 폴더 이 친구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트는 방금 그 폴더에서 빈 캐시 이 다트 SDK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 플러터를 누르신 다음에 넥스트를 눌러볼게요. 하면은 새 플러터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뭐 프로젝트 이름은 하이 다트로 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플러터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야 뭐가 엄청나게 많은 파일들이 생성이 됐는데 이 뭐하는 코드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빈 다트 파일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New 다트 파일 헬로. 저는 다트로 헬로 월드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빈으로 가서 이거 헬로 월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이 구글로 와서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 말고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랭귀지 투어 여기 헬로 월드가 있네요. 보이드 메인 프린트 헬로 월드 이게 다트의 헬로 월드인가 봅니다. 그러면 이제 컴파일하는 방법이 다트 run hello .다트 하면은 가보겠습니다. 아 다트라는 단어를 모르네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이거 환경 변수를 세팅해줘야 될 것 같은데 구글로 가셔서 다트 environmental path 들어가 보시면
오, 빈 폴더, 바이너리 폴더를 추가해줘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시작, 환경 변수 편집으로 가셔가지고 아까 그 여기 빈 폴더에 캐시에 빈 이 친구를 포함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폴더 들어가셔서 이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환경 변수 이 패스를 편집해주고 새로 만들기 이 친구를 포함을 해주시면은 예, 이거 IDE 한번 껐다 켜보겠습니다. 예, 껐다 켰고 다시 한번 다트 run hello.dart 한번 입력해보면은 예, 헬로 월드가 나왔습니다. 예, 이게 다트의 헬로우 월드였습니다. 보이드 메인으로 시작점을 정하는 거 보니까 C 언어의 냄새가 살짝 납니다. 우리 다음에 변수들이 나오는데 요 메인 안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if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 이 친구를 쭉 가져와서 일단 놓고 실행을 해보면 다트 런 헬로우 다트 이야, 얘는 또 C 언어랑 비슷합니다. 폴루프를 돌았는데 오브젝트 in flying object 이 오브젝트 리스트를 한번 쭉 돈 것 같습니다. 얘 이 피보나치 제기함수도 그냥 C 언어랑 비슷해 보이는 것 같고 클래스 또 나오네요. 나는 객체지향도 할 줄 안다. 아무튼 뭐 다트는 여기까지 알아보고 이 다트를 사용하는 이 플러터 가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헬로우 다트 요 플러터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예, 굉장히 복잡한 샘플 코드가 나와 있는데 이 코드가 진짜 많아요. 아무래도 모바일 앱이다 보니까 뭔가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기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 시뮬레이터 예, 크롬 윈도우 엣지밖에 없는데 가상 디바이스 하나 만들기 이 시뮬레이션 핸드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야, 얘 지금 가상 핸드폰이 다운로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설치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예, 뭐가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이 스마트폰을 지정해 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은 예, 근데 여기 보니까 빨간 줄이 계속 뜨는 거 보니까 뭔가 SDK가 링크가 안 됐나 봐요. SDK가 없는데 그냥 뭐 AAA라고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플러터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에뮬레이터를 설정한 뒤에 여기 시작을 눌러보면 과연 어떤 프로그램이 나올까요? 이게 플러터의 샘플 코드입니다. 전 아무것도 건들진 않았는데 아, 여기 뭐가 실행이 됐습니다. 이 플러터 데모 홈페이지 왼쪽으로 옮겨보고 보면 일단 코멘트들 다 지워보고 헷갈리니까 코멘트 다 지우고 뭔가 카운터를 플러스 플러스 하는 것 같고 이만큼 버튼을 눌렀다 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네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야, 이게 요새 인크리멘트가 되나봐요. 이 함수인데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 함수가 실행이 되네요. 제가 앱은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예, 그럼 여기다가 잘 될진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버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함수같이 보이는 거에 인크리멘트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이 친구 그대로 가져와서 아까 만들어 놓은 디크리멘트 카운터 버튼 이 마이너스 버튼이 생겼습니다. 이 저장을 누르자마자 바로 이 에뮬레이터에 버튼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게 그 플러터의 핫 릴로드인가요? 좋습니다. 여기 디크리멘트 카운터 펑션을 만들고 이 버튼을 누르니까 예, 그러면은 초기화 버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로 카운터 카운트는 빵이다. 이 친구 하나 더 제로 카운터 오 제로 카운터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아이콘을 뭐가 있냐 오프라인 핀 이거 누르면은 누르면 아 제로로 가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야, 굉장히 복잡한데요. 하나의 코드로 나온 이 앱이 iOS용, 안드로이드용, 크롬용, 리눅스용 모든 프로그램이 다 나온답니다. 예, 굉장히 지금 머리가 복잡한데 이 아무튼 뭐 플러터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한번 맛만 봤습니다. 뭐 여기까지 이번 언어 탐방 시간에서는 이 다트와 플러터에 대한 이 배경과 장점들을 알아봤고 마무리하면서 이 패스트 캠퍼스 강의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